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용우입니다. 짧은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018 풋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연세대학교 춘천 캠퍼스입니다.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백배 한일 대학농구 리그가 마무리되고 다시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5번 최진강, 10번 이용우, 14번 주현우, 21번 정태현, 4번 서현석입니다. 네. 이어서 연세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 김무성, 9번 박지원, 5번 양재민, 10번 천재민, 13번 한승희 선수입니다. 대학농구 리그는 같은 종끼리 두 게임씩, 그 다음에 다 상대 조와는 한 게임씩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박지원이 공을 전개합니다. 10번 코너에서 3점 들어갔습니다. 시작을 3점으로 시작합니다. 3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 역시 3점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뺏어 있는 연세대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한승이 가볍게 2점 성공합니다. 아,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속공이 이어집니다. 박지원, 박지원이 가운데 로드 패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용구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지원이 따냅니다. 박지원 달려갑니다. 박지원 2점 성공합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최진강과 박지원입니다. 이용우가 발을 맞추고 쏩니다. 석점 꽂힙니다. 이용우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레이업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승희가 바로 2점을 성공합니다. 하고 패스 바깥으로 뺐습니다. 와이드 오픈입니다. 석점 꽂힙니다. 천재민 빠르게 안쪽으로 내집니다. 박지원 다시 한승희 노루 패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한승희 그리고 박재민 박지원입니다. 성공하면서 15대 8입니다. 박지원이 다시 길게 뿌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양재민 양재민이 두 점을 득점합니다. 공격을 전개합니다. 박지원 볼 파할 때 끊겼지만 다시 한번 한승희에게 한승희가 뜹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 방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너에서 석점 꽂힙니다. 천재민입니다. 하지만 서현석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박지원이 달려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진강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이번에도 아쉬운 공격을 벌리고 마는 건국대학교 김문성이 올라갑니다. 김문성이 두 점을 성공합니다.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석 두 점 성공했습니다. 교체 들어온 고성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최진강이 이용우에게 다시 최진강 빼줍니다. 최진강 먼 거리에서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최진강 성공시켰습니다. 김문성이 한승희에게 한승희 두 점 뱅크슛으로 성공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또 잘리는군요. 박지원이 파고듭니다. 두 점 파울 불리면서 엔드원입니다. 지금 리바운드 한승희입니다. 아, 서영석 선수 4학년이거든요. 네. 저런 건 확실하게 마무리해줘야죠. 김문성이 빠르게 두 점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파고듭니다. 좁은 길 사이로 주현우를 봤습니다. 주현우의 득점에 성공하면서 1쿼터가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3대 16으로 1쿼터를 따낸 연세대입니다. 계속해서 2쿼터 이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서현석 선수가 5득점으로 분전했습니다만 팀의 어떤 승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2쿼터는 연세대학교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던집니다. 석점이 들어갑니다. 천재민 오늘 경기 석점 3개째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3점 100%입니다. 최진강이 맞불을 놓습니다. 최진강 1쿼터와 비슷하게 시작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이 뜹니다. 2점 성공합니다. 박지원 주현우를 상대합니다. 더블팀 달라붙었고 하지만 빈 곳을 찾아댑니다. 박지원의 2점이 성공합니다. 많은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현석 두 점 이번에는 들어가는군요. 자, 양재혁이 빼줍니다. 이정현 두 점 기록하면서 이정현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최진강 빠르게 이동합니다. 끊으려고 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우 비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용우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가 지금 이제 빠른 공격으로서 흐름 좀 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에는 이정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경원에게 김경원 서현석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좋은 움직임으로 2점을 기록합니다. 김경원 어떤 두 명의 콤비였는데 지금 맞지 않았고 이정현이 석점을 쏩니다. 그대로 날립니다. 이정현 다시 최진강입니다. 최진강 석점입니다. 이번 어떨까요? 들어갑니다. 최진강 석점슛 3개째를 기록합니다.
전태현에게 다시 받았습니다. 최진강 이번에 어떨까요? 먼 거리에서 석점 다시 한번 던집니다. 하하. 최진강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용호가 있습니다. 이용호 와이드 오픈입니다. 열렸어요. 이용호 석점 오. 들어갑니다. 이용호 오늘 경기 석점 4개의 석점이 있습니다. 뒤로 내줍니다. 서현석의 손끝은 그대로 두 점에 성공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샤클락이 쫓겨서 던집니다.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따냅니다. 신승민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이 쿼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흐름을 완전히 내준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연세대 입장에서는 공격 리바운드를 좀 많이 내주는 편이었거든요. 네. 공격 리바운드 단속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한승희가 어떨까요? 이 3쿼터 초반에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한승희! 네. 박지현 속이고 올라오릅니다. 두 점 성공. 1쿼터 초반에도 저런 연세대학교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용호의 아. 석점이 터집니다. 말하자마자 이용호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이 끊겼어요. 타고들죠. 안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김경원 이번에 최진강의 아쉬운 패스가 또 한 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네. 아, 최진강 선수 저런 패스를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전태현이 비었습니다. 아. 석점 성공합니다. 뒤에서 이용호가 따라옵니다. 주는 척하고 숙이고 아. 주현우가 날아올랐습니다. 또 가담하는 이용호 반대편 최진강이 완벽하게 비었습니다. 석점 꽂힙니다. 최진강 오. 박지현이 다시 한번 서현석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승희가 이번에 석점이 두 점이군요. 주현우 쉽지 않습니다. 김경원은 쉽지 않아요. 전태현 두 점 성공합니다. 한승희 완벽하게 빈 골밑을 향해 달려갑니다. 최진강 높이에서 우위하는 한승희입니다. 이정현이죠. 이정현이 이용호를 상대합니다. 왼손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조현정 선수가 4학년이거든요. 네. 밟았어요. 선 밟았어요. 2점 실패합니다. 하지만 김경원이 골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경원이 있습니다. 주현을 주는 척하고 슛 성공합니다. 아, 지금 주현우 선수 플레이는 좋습니다. 이용호 김무성이 딸려갑니다. 김무성의 블록 슛이 나옵니다. 환상적인 수비입니다. 지금 최진강이 코너 쪽에서 전태현을 봅니다. 전태현 선을 밟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두 점입니다. 두 점을 성공합니다. 전태현 고르고 발맞췄습니다. 이정현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정현 맞지 않았습니다. 전태현 공을 잡아야죠. 아 공을 못 잡으면서 이정현에게 두 점을 헌납하고 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던집니다. 천재민 석점에 성공합니다. 천재민 네 주장님이 주장임에도 네, 경기 출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현석이 받았습니다. 서현석 던집니다. 이 석점은 기록되지 않으면서 3쿼터 76대 57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과연 더블더블을 기록할 수 있을지 건국대학교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4쿼터 함께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좀 쉬운 슛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찾아내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양재민이 점수를 득점합니다. 양재혁이죠. 양재혁이 빼주고 김무성의 석점 들어갑니다. 김무성 실패합니다. 한승희가 하지만 건국대학교 공을 따냈고요. 주현우가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주현우 선수가 좀 실수. 양재민이 가운데서 비었습니다. 양재혁은 어떨까요? 양재혁의 석점 마저 성공합니다. 양재혁 끈을 받고 돌파합니다. 올려놓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 김무성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최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최진강 아... 9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게 박지원 돌파에 성공할까요? 이번에 반칙이 불러내면서 엔드원까지 따내는 박지원입니다. 양재민 돌파할 때 다시 심승민에게 내줍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성공합니다. 아... 앞에 이정현이 있습니다. 오른쪽 서현석, 서현석이 턴크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장 서현석입니다. 신승민 김한영에게 김한영 먼 거리에서 다시 한번 석점을 시도합니다. 김한영 두 번째 석점을 성공합니다. 상명대학교를 부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게임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전태현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선보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세 개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99대 67 많은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는 8연승 행진을 이어가겠고요. 건국대학교는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네,